다양동 주민이 만들어요. 높임말 방송국. 첫 경험을 기억하시나요? 처음 스마트폰을 만져봤을 때, 처음 운전을 했을 때, 처음 여행을 갔을 때, 처음으로 연애를 해봤을 때, 다들 다른 경험이긴 하지만 처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을 기억하실 겁니다. 설레고 떨리고 두려운 그 느낌. 9월 4일 금요일 설레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높임 마을 방송국의 준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콩그레츄레이션! 네, 안녕하세요. 높임 마을 방송국 유미정입니다. 높임 마을 방송국은 고향동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자랑거리, 역사, 문화, 공동체 자랑, 고향동의 이야기를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편안하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입니다. 높임 마을 방송국 첫 방송이다 보니 많이 떨리고 설레고 웃기기도 합니다. 처음이라 부족하겠지만 함께해 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첫 방송으로 고향동 주민 몇 분을 모시고 고향동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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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는 고향동 푸른마을 5단지에 살고 있는 닉네임 큰그릇 이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3단지에 살고 있는 나라라는 닭, 날닭입니다. 오정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동에 거주하는 36살 독꽃 청년 이종호라고 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방아파트에 사는 닉네임 왕눈이 박혜경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네네. 다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밖에서 뵐 때는 되게 편안했는데 이 자리가 너무 어색합니다. 네. 요즘 고향동에서 가장 핫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선생님들 생각 듣고 싶습니다. 고향동도 그렇지만 전 국민적으로는 코로나19가 가장 핫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고3 엄마로서 아이들이 수능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네네.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출퇴근을 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요즘 고3들 너무 힘들어요. 네. 되니까. 아, 그렇겠네요. 네. 지금 학생들 학교도 못 가고 너무 힘든 거 진짜.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될지 정말 그러네요. 네네네네. 또 다른 또 그러면 또 핫한 이야기가 없을까요? 그 우방에 사시는 그 우리 주민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저는 그 요즘 그 코로나가 2.5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그래서 너무 엄중합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여유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그 고향동에 있는 모감천 이 천변을 아침 저녁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텃밭을 다니면서 건강도 다지고 유기농 무공해 음식도 야채도 먹고 있습니다. 기분 행복하시겠어요. 네네. 저희도 좀 조금씩 맛볼 수 있나요, 선생님? 나눔을 기대할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네. 그럼 혹시 우리 독거 청년 우리 독거 청년은 어떻게 요즘 또 핫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핫하다기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아무래도 퇴근을 하고 나면 약속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약속이 거의 술을 먹는 자리다 보니까 맞아요. 하루하루가 되게 피곤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2.5단계로 가다 보니까 술 약속이 거의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가서 뭐 그동안 못 봤던 영화나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행복하시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진짜 코로나 확진자였는데요. 요즘 확진자. 네, 2.5 단계에 가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요즘 살 조금 빠졌습니다. 축하합니다. 날씬해졌네요. 저는 어떻게 지내냐면은 그 고양동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뚝방길이 있어요. 네네네. 거기를 오전에 엄마 집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날씨가 너무 서늘하고 좋더라고요. 바람도 좋고 가을이 오나 봐요 지금은. 네. 맞아요. 뚝방길 정말 좋지요. 네. 정말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자동차가 다니는 거. 네. 그것 때문에 흠이에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잘 없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아. 네. 네. 오전에는 좀 없더라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네. 저는 뚝방길에 나무 심고 싶어요. 아. 꽃 심고 싶어요. 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다들 코로나 시대에도 열심히 극복하고 잘 살고 계시는데 그러면 혹시 요즘 제일 즐거웠던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요, 이번 여름 6, 7, 8, 이 세 달을, 고양동에서 하는 그 마을 활동가, 마을 해설사, 마을 축제 기획자, 이 공부하는 거에 올인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제가 다른 공부하는 게 취미거든요. 근데 다른 공부하다가 그 공부를 잠깐 멈추고 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발전되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도 잘 이거 공부하면서 코로나도 잘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아주 좋은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요. 고양동 마을 해설사 과정을 저도 공부를 하면서 느낀 바가 있는데 우리 고양동에서 정말 또 자랑거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은 호랑이 굴입니다. 지금 아직 그 발굴 단계에 있고 이미 발굴된 것 중에서는 석기시대 빗살무늬 토기가 나와서 점점 앞으로 그 유망해지는데 만일 구석기 시대의 그 토기가 나온다면은 고양동은 아마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와, 맞습니다. 기대되네요. 맞아요. 고양동에 진성 가수 진성 선생님도 계시지 않나요? 아 있죠. 아, 그분 어떻게 잘 아세요? 아 저희 혹시 높임마을 방송국이 지금 잘 되면 혹시 우리 진성 선생님들 한번 모시면 섭외되는 거죠? 오, 네 기대할게요. 어떨까요, 혹시? 아 제가 한번 섭외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하신가 본데요. 네. 진성 그분이 제 고향 후배고요. 오 그렇군요. 금년 60세 되신 분인데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요즘 대세가 트롯인데 네, 트롯에서 엄청 아주 보릿고개 안동역 맞아요. 엄청 히트한 그런 그 네. 음반도 있고 그런데 이 높이 방송국에 언제 한번 제가 섭외를 해서 출연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기대할게요. 혹시 재능 기부로 나오시는 아, 거죠?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출연료가 하세요. 출연료가 없어서. 아 좋습니다. 고향동 주민으로서 나오셔야죠. 에, 또 다른 혹시 즐거움 가지신 분 계실까요? 저는 즐겁다기보다 제가 한 5, 6년 동안 운동이란 걸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요 근래 지인의 소개로 족구를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힘들긴 한데 그래도 땀을 흘리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뭔가 술을 먹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운동을 하고 먹으니까 아 살이 안 찌겠다 그나마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요새는 이제 아무래도 운동을 하러 못 나가니까 네, 그렇죠. 그게 조금 아쉬워요. 아쉬워요. 맞아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럼 우리 고3 어머님은 혹시 요즘 즐거운 일이 뭐가 있을까요? 고3 어떻게 고3을 학생을 집에 저기 일단은 보내고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청소년들한테 봉사를 좀 하고 있어 음식 나눔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집에 나오고 집에서 나오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요즘 대면하기 어려울 텐데 봉사하기 괜찮습니까? 예, 네, 마스크 다 쓰고 몇몇 분만 한 두세 분만 몇 명만. 네. 네. 아. 그렇죠. 요즘. 아 좋은 일하시네요. 기쁨이에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매주 반찬 메뉴는 어떻게 정하시나요? 서로들 모여서 한 전화상으로 얘기를 하든지 그러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집밥 쪽 반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반찬 만드는 거 되게 잘하는데. 소개해주세요. 다음에 저희도 함께 하는 걸로요. 네네네. 그럼 뭐 또 다른 즐거움이 고양동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고양동에서 요즘 핫하다고 보는 게 옛날에는 고양동 시장이 문이 닫았다가 요즘 수리를 맞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할지 저는 되게 궁금하고 발전이 될지. 예. 아마 우리 고양동 사람이라면 다 버스 타고 다니면서 거기 유심히 살필 것 같아요. 저도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다 뜯고 나니까 엄청난 공간이 보이죠? 네. 그러나 이 구간이 그 도시 재생에 들어가는 구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도 기대돼요. 왜냐하면 양쪽 건물이 있는 사이에 그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라 과연 어떻게 재생될까? 우리 고양동 주민이라면 다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양동이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올해는 안타깝게는 저희가 안 됐지만 내년에는 더 화이팅하고 저희가 선정돼서 고양동 발전에 지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뭐 또 다른 혹시 그 제가 한 가지 그 제가 사는 푸른마을 5단지가요 바로 인근에가 신한건설에서 신축하고 있는 1885세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합주택으로 하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고 그러는데 이게 내년에 지금 토지공사는 다 완료가 됐고 건축공사만 하면 되는데 내년에나 내명년까지 해서 완성이 되면은 갑자기 1885세대가 이 들어서게 되면은 교통난이 아마 상당히 위중하지 않을까 좀 힘든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슬기롭게 우리가 머리를 잘 써서 상의를 해서 잘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10단지 근처에 또 저것도 있잖아요. 그 산책로 멋진 산책로 있잖아요. 그거 좋은 말씀인데요. 그 산책로에 그 조경석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봤는데. 산책 가시는 분들은 한번 꼭 가셔서 유심히 한번 보시도록 그냥 지나가지 말고 유심히 조경석을 보시면은 이 큰 조경석이 외국에서 실어왔을 텐데 몇만 톤짜리 패도 실기 어려운 이 무거운 조경석을 설치한 걸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 지역에서 어린이집 교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산책을 다녔어도 그 조경석이 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하고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때 그 조경석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저는 유홍준 박사님의 사람은 아는 만큼 보고 본 만큼 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통해서 거기 보고 나니까 그 돌들이 조경석으로 제 눈에 달리 보이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소개해 줘서 감사합니다. 언제 미리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안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너무너무 간단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제가 고양동에서 평생 살았지만 전혀 모르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혹시 모두 참석 가능하시죠? 네. 불러만 주시면 올 수 있어요. 네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높임마을 방송국 준비 시간으로 고양동 주민분들과 함께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주민분들도 함께 하시고 또 청소년들과 함께 고양동의 이야기,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높임마을 방송국은 모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높임마을 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높임마을 방송국 화이팅! 고양동 주민이 만들어요. 높임마을 방송국!